듀얼 패킹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이커머스 소프트 전문 기업입니다. 인베트의 김종철 대표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3년 차된 IT 지식 서비스 와이즈 파트너 대표되는 고우성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네네, 남들은 저를 회색 컨슈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욱입니다. 네. 반응 좋아.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인베트의 김종철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종철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공 제가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거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가면 던지시면 됩니다. 대표 공 맞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먼저 인베트가 어떤 회사고 또 아까 리얼 패키지라는 게 뭔지 블랙컨슈머 관련된지 도대체 무엇을 만든 것인지 저희가 뉴스 3분짜리 뉴스 영상하고요. 실제로 대표님이 직접 시연을 하신 리얼 패킹 시스템 어떻게 하는 건지 온라인 이제 실제로 이제 상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상 두개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뭐 6분 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십시오.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진 블랙 컨슈머들의 불좀 행태를 잡아볼까요? 취재했습니다. 블랙 컨슈머를 막기 위한 자구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배달받은 반지 5개가 녹슬어 있고 큐빅이 빠져 있다고 항의합니다. 아, 제가 반지 하나 샀는데요. 아, 네, 반지가 다 녹이 슬어서네요, 이거. 거기는 상품 보낼 때 검품 안 하시나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우리들끼리 우정 반지했는데 이거 쪽팔려서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여성에게도 가장 큰 무기는 역시 SNS였습니다. 일단 환불해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근데 너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보상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되게 짜증나게 하는 말한다. 비즈니스에 반지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고객들 다 끊길 것 같은데?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에게 배송된 반지가 포장되는 모습입니다. 반지는 반짝거리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잘 패킹이 돼서 고객님한테 보내집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 만족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뭐 클레임이나 컴플레인이 너무 강한 그런 컨슈머들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혹은 뭐 증거 자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사실 이 시스템을 블랙 컨슈머를 위해서 도입을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 블랙 컨슈머가 여전히 많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리적 증거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CCTV를 설치해 형사 놓는다거나, 같아. 아니면 뭐 녹취를 해 놓는다거나, 명확하게 대처라든가 대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소비자, 블랙 컨슈머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불투명한 요즘, 골목 상권들의 블랙 컨슈머에 대한 원성이 어느 때보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용법입니다. 리얼 패킹 시스템은 쇼핑몰이나 물류회사에서 너무 후줄근.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SMS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송이 되고, 전송된 영상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터치만으로 고객은 자기가 주문한 제품의 포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 패킹 시스템 중에서 가장 심플한 애니 버전을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주문된 주문권에 있는 송장이나 아니면 발주소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 시작. 네, 바코드를 스캔하자 촬영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주문권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장이 완료된 후에 발주소나 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 종료. 다시 한번 스캔해주면 촬영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작업자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촬영했던 주문권의 포장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 화면에 접속해서 보시면 촬영 내역에 방금 2015년 10월 22일 14시 56분에 촬영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S단이나 고객관리 쪽에서는 간단한 주문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도 검색해서 즉시 이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나갔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은 다시 SMS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SMS가 도착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뷰 페이지가 나오고 클릭하게 되면 네, 조금 전에 촬영했던 주문권의 포장 과정을 고객이 바로 주문을 받아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달하는 확률이 60%에서 최고 90% 이상 고객들의 대부분은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이 영상을 활용하여서 고객센터와 연결을 한다든지 SNS 친구를 맺게 한다든지 고객 후기를 받는다든지 저도 평가도 받나요? 어떤 상품이나 네, 프로모션 광고를 보게 한다든지 모바일 샵으로 바로 가게 한다든지 등과 같은 2차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게 단순 문자가 아니네요 저게. 네. 네.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겠네요. 레알이네요. 진짜. 네, 레알입니다. 자, 자 이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게 인베트 네. 회사 이름이 네. 뭐지? 인베트 무슨 뜻이지? 네. 컴베팅하는 거야? 뭐야? 네. 컴베팅 들어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네. 인베트가 뜻이? 제가 그 2004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네. 1년 정도 이제 그 한 회사에서 그 경영 시뮬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네. 한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이제 1인 창업을 했습니다. 1인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업자를 내치 않고 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는 디자인도 했었고 프로그램도 했었고 기획도 했었고 경영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제가 하던 일은 그 웹 서비스 쪽이니까 네. 이 웹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꾸준히 또 향후에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웹 서비스가 블루오션이었으니까 네. 레드오션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이커머스였거든요. 이커머스는 분명히 레드오션이 될 거고. 그런데 이커머스 지원만을 하는 회사를 키우는 거는 내 꿈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IT 용어가 유비쿼터스였습니다. 어디든지. 네네네. 그래서 그래 이왕에 IT 뭐 솔루션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할 거면 향후에 회사가 정말 발전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전부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IT, 네, 네. NT, NT, 네, BT, BT, ET, 네, 좋은 거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인베트네요. 네, 네, 그래서 인베트라고 했고요. 네, 그런 과정으로 여전히 그 창업할 때의 그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네, 예, 뭐 리얼 패킹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완벽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향후에 어떤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뭐 IoT
와 같이 어떤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은 항상 한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약간은 기기가 접목된 아이템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이제 웹카메라하고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커머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리얼 패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인베트를 창업하시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 좀 웃기지만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웃기지 않는데요? 아니 그냥 웃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웃기지 않.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네. 직장 생활은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오, 디자인.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데. 근데 정말 디자인스럽지 네. 않게 생기셨어요, 좀. 신발은 디자인이에요. 네. 신발은 좋으세요. 질문이 뭐였죠? 하여튼 뭐 했냐고요? 뭐. 잠깐만요. 네, 그걸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학원에서 오토캐드라는 걸 가르치게 됐습니다. 아, 오.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원가에서 이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한 이제 붐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네. 90년대 말이요? 네네네. 90년대 말에 그런 것들이 좀 불어서 이제 독학을 좀 했죠. 거기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자상거래 관리사라든지 뭐 웹디자인 관련된 뭐 그래픽스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말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 VOD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먼저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획자로서 한 5인 정도가 그 잡스처럼 골방에서 하는 곳이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회사를 키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닷컴 버블 시대였죠. 네. 닷컴 버블이 네. 일고 네. 어린 친구들이 좀 재밌는 아이템으로 갑자기 돈을 버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계속 이제 그 이커머스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죠. 뭐 쇼핑몰에 기획자로 있다든지 아니면 총괄 대표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빠른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한 그때 겁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2004년도가 제가 서른 하나 했습니다. 서른 하나? 네네. 어떻게 굉장히 일찍 창업하셨네요. 네, 일찍 그때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다 어렸습니다. 네. 네 그때는 다 어린 친구들이 했었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인 창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네. 요즘 뭐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런 쪽에 창업을 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처음으로 네.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과제를 따와서 예,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들 네네. 혹은 자신의 아이템을 네네. 찾아서 그냥 좀 도전하는 방식 네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그 생존을 위해서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그 지나왔던 히스토리하고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지금까지 정부 과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고. 네. 근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턱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그게 마치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공교육처럼 그 답안지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는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를 과제를 받아서 여기에 맞는 조건의 어떤 과제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냐. 그랬을 때 이거를 1, 2년 정도를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서 항상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라고 해서 안 했던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10년을 넘기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처럼 알고 있었으면 그런 정부 과제나 R&D를 그런 그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10년이 걸렸던 거를 3년에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정부 R&D나 뭐 그 중기청이나 어떤 뭐 키에트나 뭐 이런 곳들에서 제공하는 R&D 사업들이 우리나라가 그 R&D 사업들을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기관도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기업이 정말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진화가 됐군요. 네네, 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느끼시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 보면 그러니까 한 3년, 7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 본다면 그거에 대한 팁이 그러면 정부 과제를 일단 찾아라 이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맞는 걸 찾아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보통 그 PD 제도라고 해서 정부 R&D 쪽은 한 2, 3년 정도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짧게는 1년 정도 리서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그 추려내서 물론 기업들이 제안을 많이 하죠. 이런 거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연구 과제들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선정이 되면 또 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R&D를 하게 되는데 그 거기에 두 번째 해에 이미 정해진 R&D 사업을 내가 기간에 맞춰서 그 과제에 맞춰서 제안서 써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중소기업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부에서 리서치하는 기간에 수요조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해서 그게 정말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R&D를 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2004년에 사업하신 게 히트천사라는 거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2008년에 인베트로 법인을 전환하셨는데 네네. 히트천사가 보니까 뭐 광주에 조용히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이거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교훈 같이 공유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히트천사가 뭔데요? 뭐 히트천사는 그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하다가 어린 마음이기도 했지만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왕에 비즈니스를 할 거면.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그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그때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배너를 공유를 하거나 하면 그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2% 정도 어떤 수수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파트너라고 하는 그냥 온라인 마케터들이 그거를 이제 수익 모델로 잡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지정을 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발생하는 2% 정도의 어떤 커미션을 자기가 지정한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그 수수료를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 대표님은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저는 사실 그 자체로의 어떤 수익 모델을 봤던 건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마켓플레이스 생기면 네네네. 그 안에서 어떤 그 제2의 비즈니스 테니까.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하시죠. 어떻게 2004년도면 요새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소셜 벤처 네네네, 뭐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뭐 타멘슈스처럼 그죠? 네네. 네. 네, 그거를 하고 지금도 제가 그 도메인이나 사이트를 계속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객이나 어떤 그 고객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1년이 넘게끔 계속 상상력에 의해서 뭔가 공룡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네. 초창 2004년에 그랬던 말씀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서비스인데 고객들은 불편하죠. 저의 상상과는 전혀 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뭐 2008년, 2009년에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뭐 린 스타트업 해서 한국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애자일 기법이나 린 스타트업의 어떤 핵심이 결국은 작게 만들어서 그렇죠. 고객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만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을 저희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히트천사는 아프면서도 큰 교훈을 줬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시장의 니즈,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거 네네.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는 애자일이나 린 스타트업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느끼신 바에 의하면 네네. 사람들은 네. 타인을 돕는 기부에 대해서 네. 액션을 어떤 취할 만한 관심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처음에 사업을 그러면 그 광주 쪽에서 오픈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주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언제까지 거기서 하신 건가요? 2010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 10년도에 이렇게 5년 전에 올라오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의사결정의 배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안 올라온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리 잡는 네. 것도 그렇고요. 그 흐름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 대구나 부산에 있는 분들이 네. 올라올 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네요. 2010년도에 저희가 사실 그 헬프셀러라고 하는 지금도 헬프셀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이커머스 업체를 지원하는 솔루션 업체 중에서 3위 정도 하는 업체였습니다. 오.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몇인가요? 그때 3위였으면. 지금은 그 업계 순위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랭키닷컴 순위로 네. 뭐 200위에서 500위 정도 오가니까 네. 꽤 높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그렇게 해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이제 그 헬프셀러의 주요 이제 서비스가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4대 오픈마켓에서 어떤 그 이제 판매자를 지원하는 솔루션에 프로모션을 하면 이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계 3위인데 저희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지방이니까. 네, 지방이라서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이쪽 일을 계속 할 거면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인드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똑같은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 중에 저를 따라서 서울에 올라온 직원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몇 명 중에서요? 17명 중에서. 아, 그거는 인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직원들 다 버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어떤 야 소름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생활비나 이런 거 등등 가족 따라서 예 일단 뭐 가족을 떠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아무튼 좀 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들은 지방에 그대로 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직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쳐갈 것인가 이거를 주로 연구하고 제2의 창업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거의 제2의 창업이었고요. 사실 거의 한 3년 정도, 2년 반, 3년 정도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도 이 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을
습득하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저는 뭐 지방에 안 있어봐가지고 네. 아까 한국과 미국의 비율을 네. 지방과 그 네. 서울로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주도 그래도 대도시인데 광주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때 그게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떤 네,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GIT 시티라고 그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가 있는데 지방에서 그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한 100여 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경험 삼아 가봤는데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이길래 100여 개 업체가 와서 그때 제 기억에는 2억 5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회사요? 아닙니다. 전체 2억 5천을 두고 100여 개 회사가 거기 와서 그거 이렇게 자금 확보하려고 거기 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배 또 뭐 비교 자체가 안 된 특히 네. 저희 쪽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광주 쪽에는 또 컨텐츠나 어떤 그 게임 관련된 것들은 또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베트 지금 이제 사업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신 것 같아요. 네네. 저기 매출은 어느 사업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헬프셀러는 꾸준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지금 헬프셀러에 누적된 그 이커머스 업체가 15,000개 업체입니다. 예, 물론 그 업체 수나 인지도에 비해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저희 고정 수입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헬프셀러 통해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리얼패킹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리얼패킹 보니까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요즘 뉴스 타고 해서 최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더라고요 리얼패킹을. 네 맞습니다. 제작 기간 51개월. 네. 개발하려는 그러니까 요 근래 한 거잖아요. 리얼패킹이 헬프셀러에서 이제 헬프셀러를 사용하시는 그 자 일단 헬프셀러가 뭔지 모를 것 같거든요. 아. 뭘로 돈 버는 거지 헬프셀러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헬프셀러는 그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뭐 오픈마켓이면 오픈마켓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채널이나 매체가 경계가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 모든 그 플랫폼이나 어떤 채널들을 다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다 모아서 마치 하나의 쇼핑몰을 운영하듯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헬프셀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네네. 뭐 옥션, 뭐 지마켓 한 열몇 군데 깔아놓으면 네. 그거를 내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파는 셀러들한테 월정액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15,000명한테 월세를 받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비워주면. 그런데 이제 그 분야가 네. 지금 상당히 메이저 업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네네.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많이 그런 곳들은 그 입점 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생소한 브랜드로 느껴지거든요. 네. 입점 업체 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용자 업체 수. 네. 저희가 헬프셀러를 하다가 리얼패킹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 지금 이커머스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위의 몇 개 업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발생을 시킵니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뭐 아시는 업체 뭐 1위 업체, 2위 업체도 이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발생시키는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어떤 채널이나 솔루션들을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면 한 군데에서 하루에 하나씩의 오류만 발생한다고 해도 예, 한 달이면 30개가 발생할 거고 업체가 10개면 300개의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통합관리 입장에서는 통합관리가 300번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자동화가 안 되고 CS를 굉장히 많이 두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 대비 어떤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또 까지는 그런 네, 맞습니다. CS 쪽에서. 네네. 그거는 그럼 인베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업체들이 이게 기술이 네네. 일반화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지 않으면서 예, 셀러들이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개발은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는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완성은 된 거죠? 예, 현재는 완성. 이 4년간이나 걸렸다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단순한 것 같던데 그냥 카메라 놓고 찍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4년 걸렸다니까. 아니 요새 카메라 기술 좋아. 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뭐 쉬운 것 같은데 뭐 4년이 걸려요 저게. 그렇게 쉽게 만들기까지 4년이 걸려. 네, 네, 네. 그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공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예요? 개발할 때 토막내는 거? 렌더링?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서비스를 거의 10여 년간을 해왔지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고 현장의 업무 프로세서라든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말 이건 제가 그냥 뭐 충고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충고해주고 싶은 게 현장을 가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업체 하나하나 가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고 주문서를 어떻게 뽑아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업체를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색다른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떤 패키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예,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녹아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저희 리얼패킹의 애니 버전인데 애니 버전이 정말 누구라도 5분 내에 설치해서 즉시 쓸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가 그게 51만 건 한 거네요. 그죠? 네. 뭐 더 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한 건은 처리하는데 한 10초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나왔나요? 그거는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예. 뭐 어떤 업체는 아까 보셨던 업체는 이제 토끼오라는 남성 의류 전문 몰인데 거기는 그 자기 토끼오의 어떤 강점을 그 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장을 네네. 되게 선물 포장처럼 예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과정을 전부 보여주기를 원하고 네. 또 어떤 업체는 그냥 담는 것만 보여주기를 그냥 원하고. 제품만 멀쩡하게 네. 들어가는 모습.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하나씩 이렇게 토막을 네. 내가지고 토막은 이제 물론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자동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추가적인 일 처리가 소요될 것 같은데 현실은 네. 어떤가요?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업체에 가져가면 우리 이거 하면 일 많아지지 않냐? 네네, 그게 염려일 네. 것 같아요. 일이 많아지지 않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업체들을 여러 개 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한번 써보십시오. 뭐 네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실제 사례로 오히려 그 뭐 요즘 그 일자를 늘려야 되는데 몇 분 정리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이것 때문에. 네, 이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애니 버전이고 제품을 체크하는 프로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품이 들어갈 때마다 그 제품이 주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은 촬영 전에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장을 해야 될 게 제품이 10가지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제품 보고 주문서 보고 맞아 놓고 맞아 놓고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 8개쯤 넣는데 까먹었어. 뭘 안 넣었지? 그러면 다 빼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리얼 패킹 시스템은 그 준비를 해놓고 그냥 스캔만 하면 예, 오케이인지 그러니까 페일인지를 네. 알려줍니다. 그래서 찍고 놓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우리가 공장은 이미 네. 공장 자동화가 돼가지고 모든 네. 이게 생산 다 모든 게 모니터링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온라인 쇼핑 하는 것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네, 네. 그 공장 자동화처럼 뭔가 그런 네. 걸로 앞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기술적으로는 네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네.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적용시키려면 시스템을 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쌉니다. 싸다. 5만 원, 네. 5만 원 정도. 월 사용료는 그러니까 이게 네. 뭐야? 이게 제품 속으로 네. 사는 게 아니라 월정액이네, 월정액. 네. 이용 그 건당 10원 정도. 건당 과금 체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그 저장 공간에 따라서 사용 요금을 내는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월 100만 원을 냈을 때 약 20만 건 정도를 촬영할 수 있거든요. 5월이죠,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은 거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는 게 이제 클라우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게 네, 이제 저장을 해준다는 건가요? 저장을?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미 이 리얼 패킹에 맞게 구성해놓은 서버에 네.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요즘 보면 이제 워낙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네. 이제 진화하니까 네. 좋아지니까 네. 이거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지금 자체 서버에 그래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케이션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IDC에서? 네, 저희 IDC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은 기술 개발은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데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주문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지켜주지 않아도 뭐 고객이 이걸 프라이버시. 공개해도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겠네. 뭐 내가 알면 어떤 약간 기이한 속옷을 네. 신청했어. 네. 근데 그 유튜브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 해킹되면은 이 사람이 속옷 스타일이 쫙 나오는데. 네. 네, 잠시 후 검열. 네. 근데 여기 SMS도 15포인트를 네.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SMS까지 하는 서비스까지 있나요? 네, 연동을 시켜 주나요? 저희가 이제 그 국내 3대 그 SMS 제공하는 업체와 다이렉트로 제휴, 예. 예,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SMS. 지금 그러면 여기 5만 원서부터 쫙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지금 어느 부류가 제일 많습니까? 고객 대충 좀. 현재는 이제 시장 초기이다 보니까 네. 낮은 버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5만 원짜리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네. 사용을 하시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전체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특정 상품 군에 많이 쓰고 계시고요. 뭐 그 우리가 알만한 어떤 큰 쇼핑 업체나 이런 곳들도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품목들을 이제 늘려가기 위한 파일럿이나 베타 테스트 기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만 잡으면 대박이잖아요. 알리바바. 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리바바와 아마존이 저희를 찾아와야죠.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뭐. 네. 근데 그쪽도 그냥 컨셉으로 보면. 네. 이제 결과물을 보면 이제 역추적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쪽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특허는 저희가 두 개가. 국내에서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된 게 하나가 있고요. 해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들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런 조치들은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준비를 네. 좀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하신 이런 시스템하고 여태까지 흐름으로 네. 보면 히트천사부터 네. 헬프셀러, 네. 그 다음에 레알패킹 이런 네. 거 하고 문자 서비스까지 하면 결국은 네. 이 통합 관리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네. 나름대로 네. 원스톱으로 이제 서비스 네. 하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 사실은 이렇게 이제 패킹이라든가 그 일반적인 오픈 마켓에 등록하는 것보다도 네. 등록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이게 마케팅인데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내고 약간 고가의 그 인바운드 마케팅 시스템을 네네.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아까 그 리얼 패킹을 사실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클레임이나 어떤 그 컴플레임을 네. 대비를 위한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부 마케팅 활용을 네. 위한 방법으로 네.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마케팅적으로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죠. 도달률이 가장 많은 업체는 96% 정도. 그 여러 번다는 얘기네요. 보통 네. 보통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요새 네. 10% 5%? 5%도 안 되잖아요. 3% 정도 됩니다. 눌러보거든요. 네. 근데 뭐 50% 60%라는 건 엄청난 거죠. 최소 가장 낮은 데가 68% 나옵니다. 그래서 리얼 패킹의 뷰 페이지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마케팅 상품을 아직 출시를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마케팅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과연 저희가 직접 어떤 마케팅 상품을 만들어서 여기 붙이는 게 맞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정말로 저희 고객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와 정말 협력을 해서 정말 양질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거는 2016년도부터 네, 저희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민을 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해외로 수출할 때 진출할 네. 때 이게 문화적인 장벽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영상 찍는 거잖아요. 이게 네. 문화가 뭐 아프리카나 뭐 중국이나 뭐 다 똑같을 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해외도 다 이커머스는 다 있는 거고. 네네. 이거 지금 해외 진출 전략은 지금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유니크가 네. 만드셨는데 네네. 이제부터 이제 승부일 것 같은데 네. 해외 진출에서 전략은 어떻게 좀 현재 리얼 패킹은 지금 2015년도 1월 달에 한번 리뉴얼을 했습니다. 전체 네. 대대적으로. 그 리뉴얼의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입을 해서 장비만 있으면 5분 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고요. 네네.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뭐 영어권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쪽으로는 지금 당장도 해외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네.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희가 또 해외 비즈니스의 어떤 뭐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해외 비즈니스는 사실 뭐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어떤 적은 시장만을 보고 그냥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왜 한국만 봐요? 이건 뭐 네. 광주에서 서울 오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는 저희는 해외는 무조건 나갑니다. 나간다. 네, 무조건 나간다. 안 나가면 혼나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이렇게 본질이 알려진 시대는 네. 이게 알려질 것 같아요. 네, 현재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거나 저한테 어떤 네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은 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와 네. 비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없나요? 현재는 그 저희가 이거를 특허 출원할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발견한 거는 오, 그레이트.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을 던지고 공이 필요해. 공이 그 특허를 네. 비즈니스 모델로도 될 것 네. 같은데 느낌이 기술뿐만이 네.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이것도 그러니까 네. 동영상을 맨 처음 찍어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네. 네, 컬러링 같은 그런 컨셉으로 이걸 비즈니스 특허를 그냥 네. 큰 데만 깔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리얼 패킹은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장 그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촬영 로직이나 어떤 그렇죠. 촬영 자체에 두고 있고요. 이미 이게 도달률에서 어떤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부가 서비스들은 사실 얼마든지 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그렇죠. 외부에서 뭐 좋은 제안들 오면 이게 촬영할 때
뭔가 요새 인공지능도 이제 좋아졌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네네.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네네. 그런 걸 잘 접목시켜가지고 하신다면 그쪽에 네네. 뭔가 경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그 지금 이제 저 용량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삭제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고객이 삭제를 하나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삭제가 하게? 이제 그 종량제 버전 같은 경우는 싼 모델. 예예. 그 건당 100원 정도 하는 것들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런 그 용량 베이스로 가는 정액제 요금 같은 경우는 그 이커머스 업체마다 필요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조립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컴플레임이 1년 뒤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정해진 용량 안에서 본인이 그 영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보관을 하고 싶으면 그 요금제를 올리셔서 계속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지나면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지우고 낮은 버전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쭉 보면 지금까지 2000년대부터 이렇게 네. 비즈니스 해 오시는 걸 보면 무료 테스트 한번 네. 써보시 일단 한번 써보시니까요. 이거 하고 네. 마음에 드시면 계속 쓰세요. 네. 이 전략을 많이 쓰셨단 말씀이죠. 네네. 헬프셀러도 그렇고 로얄 패킹도요. 네네. 그 노하우.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노하우 같은 네. 거 좀 한번 살짝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어렵습니다 마케팅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말만 해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은 항상 어렵고요. 네. 그 국내 시장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시장의 어떤 환경도 계속 무료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출시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당장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 선호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죠. 써보시고 나는 자신 있으니까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써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적인 마케팅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가 할 수 있는 뭐 방법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효과가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현재까지 창업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몇 년 오랜 세월 이제 겪고 오셨단 말이죠.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오. 작년에 꽤 좋았 이게 또 나오고 막 해서 가지고 좋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었어요? 그 저희가 이 리얼패킹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저희 회사가 이제는 서비스 회사입니다만은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검증을 받고 시장에서 수익을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는 거죠? 네, 그 기간 동안에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고 먹고 사는 게 그러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전 제시도 뭐 하루 이틀 얘기지 네네. 계속적으로 그게 지속이 됐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경영자로서도 계속 직원들에게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희망을 주면서 끌고 네. 가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리얼패킹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번 이제 리셋을 했습니다. 네. 회사를요? 시스템을요? 그 메인 개발자들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하던 메인 개발자들이 좀 이탈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트러블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굳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면은 결국은 경영자의 잘못인 거죠. 네. 네. 그런 과정들 통해서 어떤 그 검증을 받고 그러니까 1월 달에 검증을 받았으니까 2월 달에 3년에 걸친 특허가 등록이 됐고 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다시 복귀하신다면 네. 어떻게 아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했었으면 네. 그런 이제 핵심 엔지니어들이 네. 안 떠나고 네. 잘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복귀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린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어려울 때는 뭐 사비를 털고 뭐 개인 재산을 가져다가 월급을 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떠났을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어떤 급여를 주고 무슨 뭐 혜택을 주고 돌아가게 하는 게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 삶을 네. 제가 가져 제 삶을 그분들이 끌려가듯 살아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가져다 주는 줘서 고마워 해야 되지 않냐는 건 제 마음인 거지. 네. 그분들은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이제 구성원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서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니네가 언제까지 해라라고 던지는 거는 또 저의 삶을 강요를 네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딱 던지고 다음은 던지고 뭐 이거 해볼 사람 또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그 구성원들도 동의를 하고 똑같이 비전을 네. 공유를 하고 네. 아 나도 이걸 비전 있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네. 같이 하는 거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습니다. 그걸 다 하지 않더라도 네네. 먼저 공감한 사람은 먼저 남들은 뭐라 안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직원이란 표현을 안 쓰시고 네네. 구성원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 뭐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원래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회사 문화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본인 조직 문화. 그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경영 철학도 그 인사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 회사의 직원들끼리는 지금 저희 회사는 직급이 없습니다. 오. 네. 전부 그 다 맞먹어요 그냥? 네 맞먹습니다. 사장님 아니시네요? 다 야자타임이요? 네 저는 저는 로빈입니다. 토니가 웃을 사람 네네네 저 토니예요 토니. 네, 네. 저는 전부 그냥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요. 팀장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뭔가 네. 프로젝트 하면 네네. 뭔가 뭐 장이 있어야 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 조금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누가 한번 해보겠어? 아 손든 사람이 그냥 그 장이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경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네. 하게 되고 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또 조금 배우면서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하는 파트들이 조금 다릅니다. 네. 뭐 마케팅 파트인 분,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렇겠죠. 뭐 네네. 웹 개발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효율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상 문제도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정한 보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하는데 네. 보상이 기대만큼 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서운해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핸들링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는 이제 연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있던 회사나 그 업종의 어떤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연봉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상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아직 뭐 제가 얘기하면 공수표 같아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결국은
회사를 같이 소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얼만큼을 소유를 하느냐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모두가 일정 부분씩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일정 부분에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또 그거를 욕심에 혹시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지금 9명이 리빌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주말에. 네네네. 아, 뒷조사 전문. 단어, 뒷조사 단어. 잘 두셔요. 네네. 먼지 다 잘 털어요. 그 직원분들에게 네. 지난주에 하셨던 네. 그 따끈따끈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셨나요? 그 잘 말씀하셔야 돼요. 내용까지 다 파악했을 수도 있어. 아니, 내 가지라 하는데. 뭐 말은 워낙 많이 해서 잘 모르겠고요. 워크샵을 조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워크샵에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아. 그냥 가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예, 가서 그냥 네,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이렇게 그 단체적으로 무슨 뭘 몇 시에 뭘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전혀 빼고 그냥 같이 놀다 오자 정해지게 없는 조직이군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셀프 헬프셀러하고 또 이것들을 개발하고 하면 아까 CS 쪽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CS 왜 주시나요? CS 쪽은 왜 주십니까? CS 쪽은 여기서 C 아니요 아까의 CS 문제는 네. 이제 업체의 CS 문제죠. 네, 업체 CS 문제고요. 네. 저희는 전 구성원이 다 전화를 받습니다. 야, 근데 그, 이 구성원들도 상당히 그 분야별로 네네. 그 전문성도 있으면서 네네. 약간 멀티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9명 갖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상품이 계속 속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있는 기업들에게 제가 만일 컨설팅을 하고 제가 만일 그 회사에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기회. 있다라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한번은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죠? 뭐냐면 메인 개발자들이 CS를 꼭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어? 네. 메인 개발자들이 CS를 받는 게 어떤 의미죠?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네. 고객을 네. 뭔가 설계가 들어갈 때 네. 고객 입장에서 네 대부분의 그 제가 아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 그 회사들은 개발 라인하고 고객은 완벽하게 단절돼 있습니다. 기획 라인에서 얘기하죠. 네네네네네. 네. 근데 그 기획 라인의 어떤 고객에게 들었던 것들이 개발 라인에게 수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 토스낼 때 네,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개발자가 그 오늘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올라온 송파구에서 일자라는 방법 11가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왜 하필 송파구?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 그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 롤모델이거든요. 아, 배달의 민족이 잠시 네. 거의 롯데월드 네. 뒤에 있잖아요. 네. 그 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가 개발자가 개발만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는 회사는 망한다. 네, 그게 말이네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개인에게도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편협하게 만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막아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구성원들이 너무들 다들 착해서 맡아서 다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헬프셀러가 이제 13,000에서 15,000 정도 네네. 이렇게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한 5만 원씩 계산을 하면 네. 한 달에 7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하고 그 1년 되면 100억이란 말씀이죠. 그 무료 서비스도 많고요. 네네. 네. 결국 그렇다면 한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네. 다음 달에도 유지하고 다음 달에도 유지하고 해서 쭉 이어지게끔 하는 네. 그 연속되는 고객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그다음 레알 패킹도 마찬가지란 네. 말씀이죠. 리얼 패킹입니다. 아무튼 뭐 우린 레알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한번 써본 분이 네. 한 달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라고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한
네. 마치 보험의 영업과 비슷하게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네. 서비스 회사로서의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네. 고민하신 게 있어서 좀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고도 소프트에서 강의도 하시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CRM 쪽이고 고객 관계 관리고요. 거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객 생애 가치 주기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고 그 고객이 회원 탈퇴를 하고 그때까지 과연 우리 사이트 또는 우리 쇼핑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고객이 탈퇴를 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객과 소통을 그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자면 고객과 형동생을 할 건지 친구를 할 건지 뭐 이런 개인을 할 건지 뭐. 예 관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그거를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계속 제공을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계속 저랑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 리얼패킹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촬영 그 자체의 어떤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뒷단에는 고객의 생애 가치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계속 이탈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항상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랜들을 뭐 2년, 3년 더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그 고객하고 네. 어떤 관계, 네. 관계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 말이, 그 단어가. 우리가 네. 이제 우리가 뭐 이래저래 무슨가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서비스 하는데 그냥 고객이니까 서비스 해준다가 아니라 네. 정말 내가 뭐 애인이건 친구건 네. 부모님 네. 뭔가 그런 관계를 네. 진짜 어떤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서 뭔가 거기랑 소통하고 네, 하는 그런 자세 네네. 진짜로 그런 자세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하겠다. 네.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워낙 많으니까요. 맞았네요. 네, 그 중국 쪽에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의 광저우 이제 캔톤 페어를 갔다 왔는데 사실 조금 열받습니다.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시작했고 이커머스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중국 이커머스에서 먼저 구현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웨이신이라고 여러분들 위챗 많이 네. 쓰시죠. 그 캔톤 페어를 갔을 때 우리나라 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어떤 그 페어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하면 가방 하나 들고 학생이 됐건 뭐 학부모가 됐건 누가 됐건 들고 다니면서 의미도 없는 거 막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캔톤 페어 지난 작년에 EU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로셔를 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만듭니다. 명함을 네. 받거나 명함 내거나. 예전에는 명함을 주고 받고 뭐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고 해서 뭐 여기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브로셔 하나 달라 해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의 상품을 봤더니 우리랑 비즈니스 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바로 외신을 공유합니다. 네. 네, 외신을 공유하고 자료를 주거든요. 그리고 한국 와서 그분들에게 외신을 날립니다. 이렇게 그때는 뭐 너도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못 물어봤는데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실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살 때도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싸도 제품 판매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어떤 뭐 그 SNS 친구가 되든지 뭐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면 그분들은 내가 아는 한국 친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의류를 판매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뭐 느닷없이 야 한국산 이 조화 좀 구해줄 수 있어? 내가 아는 한국인 중에 네가 제일 믿을만한 애야. 그 금액은 뭐 조금 더 비싸도 돼. 이런 식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중국의 그런 이커머스 환경을 뭐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 전에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마치 흥정하듯이 이커머스가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가능할까? 이랬던 시장을 이미 중국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은 그 고객과의 관계, 네. 예, 그 저는 항상 그 명사로 정확히 대명사로 고객을 뭘로 부를 거냐, 네. 너하고 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네. 이거를 한번 정해봐라. 나의 아이템과 컨셉과 나의 고객 연령이나 어떤 뭐 성별이나 네네. 이런 거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강의할 때 되게 많이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뭐야 그 우리나라 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 앞서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흥정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격차는 네네.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이커머스에서 격차는 네네. 앞으로도 더 벌어지라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여기서 뭔가 어떠한 기회가 우리가 뭔가 한다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저희가 잠깐 방심한 거지 절대 중국에 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게 있고 네.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놓은 지금의 이커머스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환경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 못한 부분들은 거기서 배워서 좀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경쟁력은 이커머스의 경쟁력 자체는 사실 다른 쪽에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이템 자체의 문제인 거고 이커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커머스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경쟁이 있다는 건 어떤 거 디테일에서요? 우리나라의 디테일? 네,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섬세하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좀 투박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을 갔다 오면서 항상 놀라는 거는 제품 경쟁력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구나.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코리아를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크고 또는 어떤 서비스의 메이드 인 코리아.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팔더라도 네네. 네, 한국식의 방법으로 오케이.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브드 바이 코리아 뭐 이름이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오프라인 저희 이제 오프라인제에서 지링닭 갖는 시간은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새 O2O 오프라인 온라인이 눈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중고거래 쪽에 이런 쪽이 O2O 서비스입니다. 바이카의 정욱신 대표님. 네. 그 이분은 뭐 어디더라? TV에서 뭐죠? 뭐 무슨 그 프로그램에서 그 KBS의 황금의 펜타곤인가요? 네. 그 스타트업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이템을 평가해서 뭐 지원해 주는 상을 네네. 타면 근데 거기서 대상을 그러니까 우승을 한 2주차에서 우승을 한 아마 기업으로. 네 네. 자, 그러면 그 여러분 그 이따가 CEO톡 그룹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하신 분이 여기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그 생방송은요 토카이.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CEO톡 했던 것들은 CEO MBA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것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신 두 분의 MC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죠. 네.
네? 어, 뭐 정말 날 생방송 네, 그 뭐 두서없이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그 제가 이렇게 시간이나 어떤 환경 탓에 어, 제 의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 같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는 사주시는 겁니까? 네, 차는 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그 CEO톡 107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